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고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제자들이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우리에게 빵이 없어 그러시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처럼 둔하냐? 너희는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렇게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뒀느냐? 그때 제자들이 열두 광주리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다시 물었다. 또 빵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광주리나 거뒀느냐? 일곱 광주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일행이 벳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뱉고 손을 얹으며 뭐가 좀 보이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소경은 두리번거리다가 예, 사람이 보이긴 합니다만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이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가 눈이 열려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시켰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되고 정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빵이 없음으로 오해하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경건한 모습만을 추구하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헤롯의 누룩을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서 모여지기 위한 신앙의 모습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경계하며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서 솟아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가 있지만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안타까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